아마 1억 좀? 1억 좀 오바야. 대출 빡 받고 저 이거 살게요 이렇게 해서 딱 사버리고. 집 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. 근데 저한테 뭐가 좋나요? 오늘 맛있는 거 저한테 먹자. 오는 게 있나요? 저녁에 맛있는 거 저한테 먹어야 돼요. 그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래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, 뷰뷰뷰뷰 뷰몰입니다. 시드니의 일몰 명소 중 한 곳인 로얄 보테닉 가든에 나왔어요. 원래 시드니 천문대가 엄청 유명하잖아요. 그 하버브릿지로 나와 있는 그 곳이 일몰 맛집으로 정말 유명한데, 이미 저희 갔다 왔고 여기는 숨겨진 명소라고 되어 있지만 구글맵에 리뷰가 7,000개가 넘는, 왠지 한국인들의 성지일 것 같은 그곳에 일몰 보러 가는 길입니다. 오는 길에 베티스 버거, 시드니에 오시면 드셔보시면 좋을 만한 버거집이죠. 사실 저도 처음이고요. 멈춰서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일정이 지금 좀 바빠가지고 노을을 못 볼지도 몰라요. 그래서 시간을 맞춰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걸음으로 가고 있습니다. 가서 마저 얘기를 할게요. 예뻐 예뻐 예뻐. 나 이런 느낌 좋아해. 이런 느낌. 이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이 강 건너편에 오페라 하우스 하버브릿지를 볼 수 있는 뷰 때문에 산책할 맛이 나는 곳이죠. 보시다시피요, 로열 보테닉 가든 이름처럼 나무가 상당하네요. 시드니인데? 우와 멋지다 멋지다. 우와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나무들 가면 빠르게. 진짜 엄청 엄청 큰 브로콜리 같지 않아? 아 브로콜리 나오네. 좋을 것 같아. 아~ 피사의 사탕 나무를 보셨나요? 여기 있어. 어 그러네. 쓰러질 것 같죠? 어. 저희는 로얄 보테닉 가든의 뷰 포인트에 왔습니다. 이 뷰도 한번 보여드렸나요? 제가 보고 있는 뷰는 이 뷰예요. 완전 오지고 지리고 레리코죠? 이거를 보러 올 가치가 있었다 진짜. 이 영상에 다 안 담기는 게 너무 아쉽다. 이 진짜 눈으로 보는 거랑 이거랑 느낌 너무 다른데. 진짜 랜드마크는 이렇게 지어야지. 진짜 여기 살면 매번 이렇게 산책할 수 있고 좋겠다 그치? 와 진짜. 제가 알기로 무비자 체류 기간이 90일로 알고 있어요. 한 달 살기 말고 세 달 살기 하면서 좀 여유롭게 즐기고 싶다고 할 정도로 너무 좋네요. 저희가 시드니 멜버른만 왔지만 사실 브리즈번도 가고 싶었고 가고 싶었던 곳들이 많았거든요. 근데 이제 우리는 시간이란 게 정해져 있으니 아쉽지만 그래도 이 뷰는 진짜 오늘 원 없이 보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. 너무너무 아름답네요. 그리고 이 뷰를 보면서 얘기해 드릴 게 있어요. 우리 집의 경사예요. 아 경사는 아닌가? 경사 같은 경사 아닌 경사 같은 너, 약간 그런 건데 저희 집도 이제 재테크라는 걸 합니다. 부동산 투자를 해요. 저희라기보다는 저희 남편이 그쪽에 좀 눈이 뜨여 있는 사람이라 부동산 재테크를 하는 편인데 속을 좀 많이 썩였던 집 한 채가 드디어 팔렸어요. 근데 무려 오늘 계약하는 날이에요. 맞아 진짜 기쁜데 엄청 슬퍼. 기쁜데 슬프지. 맞아 아픈 손가락이라고 해야 되겠죠. 가계약금 2주 전에 받고 오늘 계약한 날인데 그 가계약한 날 엄청 슬펐어요. 3,000만 원 손해를 보고 파는 집이라서 이게 아픈 손가락이라서 그냥 떨쳐내고 싶은 것도 있었고 매매를 함으로써 기쁜 것도 있지만 매매해서 얻은 게 없고 오히려 잃은 거다 보니까 그 집을 저희가 매매로 내놓은 지 1년이 지금 넘었단 말이죠.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드디어 이제 팔린 거니까 경사죠. 경사죠. 그렇죠. 경사고 이 상세한 얘기는 일단 버거부터 먹고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이야기는 돈 주고 볼 만한 이야기. 돈 주고 뭘 봐. 롯데리아 치즈버거 사이즈네. 와 진짜 작네. 그래 만 원이 넘는 건데. 그래 생각하니까 진짜 조그맣죠. 제 손보다 꼭 작은 것 같아. 이거는 클래식 버거. 상추가 엄청 크네요. 여기도 맛있어. 여기도 그런 거야. 외진 촬영하지. 외진 촬영 할 만도 하다. 이 배경을 못 보고 가는 분들은 좀 아쉬운데? 아쉽겠는데? 남편 잘 만난 거지. 남편이 이런 거 잘 찾은 거지.
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이런 뷰 포인트 앞에서 좋아하는 사람이랑 소박하진 않지. 너무 소박한 걸 좋아하진 않아. 소박한 햄버거보다 일단 그 큰 거 먼저 주겠니?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그게 너무 좋아. 그게 진짜 행복하다고 생각해. 맞아. 근데 이런 여유로움을 즐기는 게 쉽지 않아. 한국에서 일하고 했었던 거 생각하면 막 7시에 들어오고 새벽 5시에 출근하고 이랬잖아. 잠자기 바빴으니까. 그리고 우리 한 10시면 잠 못 들어. 힘들었어. 엄마 깜짝아. 라이 이것도 아닌 거 라이 얘네가 좀 뚱뚱한 거 같아. 상당히 위협적인. 엄마 또왔지? 몰라. 자기 같은 사람을 좀 괴롭다. 저 앞에 키스신 보는 거 재미가 있다. 아 그래? 저희 남편의 부동산 투자 스토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. 저희 남편은 28살 때부터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. 젊다면 젊고 안 젊다면 안 젊겠지만 아무튼 28살에 시작을 했습니다.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그때 시작을 한 거예요? 왜 그렇게 그 나이에 갑자기 시작을 했죠? 28쯤 되면 결혼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온단 말이야. 취업을 해서 이게 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다 제법 잘 살았어. 내 주변 사람들은. 그래서 부모님이 뭘 해준대 다. 뭐 집 해준대, 뭐 1억 해준대, 2억 해준대. 그래서 나도 집에 전화해서 물어봤지. 혹시 나 결혼하면 얼마나 해줄 수 있어? 정해진 금액이 벌써 있는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어. 그래서 그 생각을 하게 됐어. 1억을 나보다 더 많이 부모님한테 받는 사람보다 내가 그 사람이랑 동급이 되려면 1년에 1,000만 원 더 적금을 해야겠다, 아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1,000만 원씩 10년을 내가 더 모아야 하는 거야. 그 사람이 2,000만 원 적금하면 난 3,000만 원 적금해야 돼. 근데 그 인생이 엄청 고달픈 인생인데 그 인생을 10년을 해야 1억의 갭을 좁힐 수 있더라고. 그때 기억이 맞으면 자기 은행에서 마통을 뚫고 바로 첫 집을 샀던 거야. 남편이 투자하게 됐던 계기는 요런 거였고 그렇게 실행에 바로 옮긴 그 사람은요 진짜 이거 실행력이 미쳤다고 해야 되는지 칭찬을 해줘야 되나 아무튼 좀 무모한 선택도 하게 되는 거죠. 저는 그때 당시 은행에 재직 중이었고 22살의 나이였는데 갑자기 남편이 이제 집을 산다고 하더라고요. 부동산 투자라는 걸 해봐야겠다. 그래 뭐 네 돈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돈 있는 걸로 이제 집을 산다라고 생각을 했던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사람이었는데요. 이 사람이 집을 사겠다고 마음먹더니 6개월 만에 집을 세 채를 사놓은 거예요. 제가 생각했던 집을 사는 방법은 돈이 있어야지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집은 그냥 용기만 있으면 사는 거더라고요. 대출 빡 받고 집 딱 사라 저 이거 살게요 이렇게 해서 딱 사버리고 아 그러면 되는 거더라고요. 집 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. 아무튼 그렇게 집을 세 채를 샀고요. 그 세 채 중에 하나가 오늘 팔린 거죠. 7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. 잘못된 선택으로 샀던 그 세 채를 정리를 하면서 총 아마 한 1억 정도 마이너스가 됐을 거예요. 그죠? 얼만지 알아요? 정확하게? 정확하게는 난 계산하지 않아. 손해는 정확하게 계산하면 너무 슬퍼. 슬프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없지만 아마 1억 좀? 1억 좀 오바야. 근데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세금도 계산해야 하고 수리한 것도 계산해야 하고 손해를 세세하게 계산하면 엄청 슬프기 때문에 어바웃으로 마이너스 1억을 했어. 나도 세채를 해서 마이너스 1억을 경험을 하면서 연애와 결혼까지 다 이어져 온 거죠. 제가 그 세채를 사고 나서 그 다음 해부터 집값이 계속 떨어졌어요. 계속 한 2년 정도 계속 떨어졌는데 잘못 파악해서 투자를 했고 뭐 1억을 7년 동안 손해보게 되었죠. 소주를 반 병씩 제가 먹고 지낸 세월이 좀 있어요. 한 반년 정도인가? 투자를 하고 나니까 공부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도서관에 가서 책을 50권도 넘게 읽었던 것 같아요. 50권 넘게 읽다 보니까 책이 거기서 거기라는 것도 깨달았지만
한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해 본 거는 전 제 인생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 공부하니까 흐름을 조금 알겠더라고요. 상승기로 돌변하는 시점이 거의 다가온 게 느껴졌어요. 느껴지는데 집값은 떨어졌죠. 전세값은 돌려줘야죠. 너무 그 기간을 견디기가 힘들었어요, 제가. 결혼도 그때 했거든요. 그래서 돈 들어갈 일이 너무 많아서 그 시간이 빨리 가길 바라면서 퇴근하면서 소주 반 병 먹고 잤어요. 근데 진짜 웃기지 않나요? 그렇게 용기만 있으면 집을 세 채를 후다닥 사버리는 사람 치고는 멘탈이 진짜 유리 멘탈 돼가지고 자기는 여기가 지금 가장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가 있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루에 소주 반 병씩 먹고 자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아팠다기보다는 아이고 저놈 새끼 라는 딱 느낌? 근데 또 어쩌겠어요. 결혼했다고 했잖아요. 뭐 망한 건 망한 거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냥 음원에 댄스나 한번 쳐줘야지. 뭐 야 니는 그거 진짜 잘못됐다 뭐 그걸 내가 뭐 매질을 할 수도 없고 묵묵히 있었죠.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건 남편의 그 얘기였어요. 3년만 딱 기다려줘. 3년 뒤에는 진짜 고점이 올 거고 그때는 진짜 싹 깨끗하게 팔아서 우리 진짜 잘 살자.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. 근데 여기 호주 와서도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. 일어나 3년만 기다려봐. 3년 뒤에는 진짜 우리 부자 될 수 있어. 라는 얘기를 아직까지 한 4,600번 정도 듣고 있답니다. 그 오빠의 3년만, 2년만이 끝이 나질 않아요. 진짜 딱 3년만 더 기다려. 결혼하기 전에도 남편이 이제 은행 거래를 하러 저희 은행 한번 왔었단 말이죠. 근데 왔는데 얘가 예금이 3천만 원이 있는 거예요. 와우, 이 어린 나이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우 기특해라. 완전 남편감으로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뭐 갑자기 투자 시작하더니 그 예금 싹 빠사삭 다 깨버리고 좀 도와달라 했으면서 저희 은행에 와가지고 네 대출 실적 필요하지 않냐? 내가 대출 해주겠다. 오 땡큐다 해가지고 대출도 받고 막 그거 가지고 막 싹 다 몰아넣고 그러고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였는데 그 망한 상태를 보고 있자니 어이가 없기는 하죠. 그러나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응원해주는 거 말고는 답이 없었고 오늘 얘기한 거는 저희가 부동산 세 채에서 얘기가 끝이 났지만 더 있단 말이죠. 약간만 얘기를 해드릴까? 네. 그것 때문에 3년만 3년만이란 얘기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얘기라서 살짝 가볍게만 얘기를 한번 해드릴래요? 이게 마지막 집이야 이것도 있잖아. 진짜 어이가 없네. 세 채를 7년간 1억을 말아먹으면서 부동산으로 망한 거 부동산으로 일으켜야겠다는 생각이 정말 강했거든요. 그게 바로 경매 투자였는데 떨어지는 시기에 계속 경매로 사고 팔고 해서 세입자들 놀려줄 돈을 마련했고 올라가는 게 보이면서 뭐 아파트값이 오르는 거예요. 그래서 계속 사모았죠. 집을 계속 사모았죠. 끝이 없었죠. 처음 투자한 세 채는 마이너스 1억을 결국엔 달성했지만 이것도 팔할 시점이 오는데 그 마지막 한 해까지 먹고 싶은 거예요, 제가. 그러다가 아파트값이 갑자기 확 떨어지더라고, 이번에. 내가 1년만 하면서 밀었던 게 해서 수익이 확 떨어졌지. 그래서 지금 또 내가 너한테 3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는 것도 좀 기다려야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욕심의 결과물이다. 제가 오빠한테 늘 항상 그 얘기를 해요. 오빠 욕심을 좀 내려놔라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뭐 쉽지 않겠죠. 뭐 내년 되면 뭐 천만 2천만 더 벌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열받네. 욕심쟁이 마이너스 1억은 됐지만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한 거 또한 제가 알고 있고 그로써 사실 수익을 본 것도 사실이고 성공담을 얘기하는 거는 사실 잘된 거는 배 아픈 얘기예요. 그죠? 근데 실패담은 경험치를 얻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런 학습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고요. 아픈 손가락을 떼낸 날이기도 하니까 겸사겸사해서 이런 얘기를 한번 좀 털어봤습니다. 진짜 마음이 아픈 날이에요, 사실. 반대로 저는 좋아요. 근데 이걸 털고 가면서 우리는 더 도약하고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털어내는 게 우리한테 암을 제거하는 느낌이랄까? 성공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.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. 실패를 처음부터 세 채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잘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은 해요. 근데 그 3년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다라는 점? 1억을 손해본 사람은 10억을 벌 수 있다고 했어요.
그래서 나는 1억을 손해봤으니까 10억을 넘게 벌 거야. 완벽하게 투자하는 거는 없고 그 경험이 난 진짜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거든. 맞아요. 제가 망했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망하고 나니까 그 망한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결국에는 자산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. 무조건 공부 다 끝내고 하는 것보다 시작을 먼저, just do it을 먼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전 반대예요. 저도 반대예요, 사실.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뭘 just do it이에요. 대신에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죠, just do it 하고. 왜냐면 세월아 내월아야. 공부만 하다가 끝나, 거의. 기분 나빠졌어. 이 부동산 망한 얘기 듣자마자. 하다 보니까. 내가 얼마나 많이 참았는데. 잘 될 거야. 잘 될 거야. 여러분. 짜증나. 우린 잘 되고 있어 지금. 아무튼 오늘 좋은 날이라고 했죠? 좋은 날이죠. 봐봐, 슬픈 날이라니까 오늘. 근데 저한테 뭐가 좋나요? 오늘 맛있는 거 저한테 오는 게 있나요? 저녁에 맛있는 거 저한테 그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래요. 지가 고생하고 지가 벌어고 지가 다 해먹어요. 그리고 그 번 걸로 다시 또 투자를 하죠. 옆에 있는 사람만 죽어나는 거라니까. 근데 그게 또 생각난다. 자기가 했던 말 중에 그래, 그 투자해서 돈 벌었어. 그럼 나한테 뭐 해줄 건데? 그 돈 어떻게 쓸 건데? 안 줘! 재투자하지. 야, 그럼 내가 뭐가 좋은데? 이렇게 자기한테. 다 네 자산이잖아. 아무튼 그렇다. 좋은 날이고요. 전 슬픈 날입니다. 저희의 이런 투자 스토리가 사실 아주 깊숙하게, 아주 길고 길고 긴 스토리가 사실 있지만요. 오늘은 여기까지로만 하도록 할 거고. 아픈 손가락 그냥 이렇게 잘라냈다. 투데이 이즈 셀러브리티 데이 2차 기념주 한잔하러 갈 겁니다. 근데 일단 제 사진부터 좀 찍어주세요. 여기 너무 예쁜데 이제 노을 다 졌어요. Let's be lovers tonight and count the stars in our eyes discover how they are alive. Let's be lovers tonight.